지난 며칠 동안은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날이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어와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요. 평년보다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내려가고요. 평년보다도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두께감이 좀 있는 겉옷을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아주 쾌청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낮 동안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빗방울도 군데군데 떨어지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개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에만 구름량이 다소 늘어나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지역 다소 흐린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때때로 구름 많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데요. 동부지역은 모두 10도를 웃도는 가운데 하만과 창원 12도, 밀양이 1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진 않지만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현재 기온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막다가 수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낮 기온 2 0도로 웃도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